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요, 몬스테라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몬스테라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종류도 다양하고요. 몬스테라가 아주 값비싼 희귀 식물 중에 하나가 있죠. 몬스테라 알보. 너무 익숙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 몬스테라 알보 잎한 장에 뭐 수십만 원 하는, 뭐 최근에는 한 10만 원에서 시작되는 여러 종류의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몬스테라 알보 라인은 몬스테라 보르시지 아나라는 종류이고요. 그 아이는 워낙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많이 찾아보시면 몬스테라 알보에 대해서 판매하는 뭐 희귀 식물을 키우는 물고질에서 뿌리 내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팁이라면 팁일까요? 몬스테라 종류 계열의 아이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 아이가 성장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카메라를 잡아보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를 대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늘 그렇지만 겨울 직전까지는 이 실내 식물들에게 그렇게 저는 관심을 많이 두지는 않아요. 정원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이 거의 많다 보니까 실내에서 자라고 있는데, 환경 정화 식물로 유별나게 이 몬스테라가 성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몬스테라 알보는 아니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는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라는 아이예요. 가장 무난하게 종류가 많은 아이고, 화원에서 많이 팔고 있는 몬스테라 종류 중에 하나예요. 뭐 저도 잘 모르기도 했고, 수생 식물로 좀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사가지고 왔는데, 수생 식물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생 식물에서는 잘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흙에다 심으면 어떨까 하고 한 2년 전쯤에 제가 여기다가 옮겼는데 엄청 계속 키가 크는 거예요. 더큰 곳으로 이제 심어졌다면, 이제 화분이 조금 더 컸다면 더 키가 컸을 건데, 제가 이 작은 아이 상태로 그대로 뒀어요. 거의 뭐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뒀는데, 화분이 좀 작아서 덜 크고 있는 인상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공중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긴 공중뿌리 보셨나요? 예예, 징그럽죠? 지금 1m 이상의 뿌리가 자랐어요. 아니 뭐야, 밀림도 아닌데 이렇게 아이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정원에 있었다면, 뭐 20도 이상의 기온인 밖에 만약에 두었다면 이 공중뿌리, 이 내린 뿌리가 아마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새순을 올렸을 것 같아요. 지금 4개 정도의 아이가 이렇게 길게 뻗었어요. 자, 이렇게 징그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마디마디 해서 뭐 6개 정도가 뻗어 있는데, 이제 길게 뻗었던 아이가 이렇게 4개 정도가 되고요. 위에서도 지금 이렇게 뻗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징그럽게 놔뒀느냐. 저도 오르락내리락 한 사이에 이렇게 길어진지 몰랐어요. 이 공간에 제가 위에 이렇게 두고 계속 있고 지내고 관심을 두지 않고 물도 자주 주지 않았더니 이렇게 길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중뿌리 이 아이는 물을 주지 않으니까 이 뿌리로 늘려서 공중에 있는 그 습도를 먹고 살거든요. 이 뿌리를 늘려서. 그래서 습도가 있는 곳으로 계속 이제 뻗쳐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예요. 여러분들 정글 같은 데서 많이 이런 뿌리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봄, 여름, 가을 정원 밖 밖에만 관심을 갖다가, 와, 이 겨울이 돼서 이 아이 이제 관심을 두고 나니까 흙은 말라 있죠. 물은 주지 않았는데 계속 살고는 있죠. 뭔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뿌리가 계속 이렇게 길어졌더라고요. 몬스테라 종류 중에서 이 아이는 델리시오사라고 했잖아요. 보통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잎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거나 이러면서 이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면서 이제 자라는데, 이 아이는 성체가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 자란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어린 아이 같아요. 이제 예쁜 구멍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성체가 되면 여러분 여기 구멍도 더 많이 생기고요. 여기 지금 이 뒤에 있는 잎맥에 여기서 프릴 같은 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플나플 리본처럼 이 아이가 여기서 달려요. 이 아이는
이제 뿌리가 이렇게 길면 내려면요 여기 흙에 이렇게 꽂아주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흙에 꽂아두면 또 단단하게 더 클 수 있는 균형이 맞는 상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너무 뿌리가 길었고 해서 중간 정도 이렇게 자갈을 눌러서 이렇게 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좀 큰 화분으로 옮기면서 잘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테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또 크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이 아이 하나쯤은 좀 크게 키워도 좋겠다 해서 제가 몸이 조금 더 자유로울 때 이제 봄쯤 되면 아이들 다 내리고 좀 큰 곳으로 심어서 크게 키워도 딱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조금 더 크게 키워도 멋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는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 공중뿌리 덕분에 이렇게 버티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이제 또 겨울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즈음이었는데 이 아이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이 아이에만 집중할 또 며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있는 그 센터에 델리시오사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큰 화분에 심어져서 거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 공간에 떡 놓여져 있어요. 현관 입구에도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얼마나 더 주고 사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제가 좀 살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물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쭈글쭈글 약간 변해가는 모습을 보긴 봤는데 그 아이는 성체 느낌이 딱 났던 게 정말 그 많은 구멍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었고 이 끝촉 입맥 끝촉에서 보니까 뭐 풀이리 달려 있는 모습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습도 제가 영상에 찍어왔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저는 식테크를 할 것 같아요.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이라 마련해서 온도 맞춰주고 하겠는데 아직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 더 재밌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길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뭐 이렇게 좀 비싼 아이들 한번 키워보고도 싶네요.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살려서 잎 하나에 뭐 10만원에 20만원에 팔 수 있을까? 사실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런 걸 팔았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일단은 지금 이 아이 있는 아이 조금 더 멋지게 크게 한번 좀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작은 잎 하나 있죠. 이렇게 딱 잘라서 컵에 이렇게 딱 꽂아넣어서 뿌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거 잘라서 이제 뿌리 내리고 경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에 뿌리가 나는지 잘라서 물꽂이 한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잎이 노랗게 됐는데 잎이 노랗게 좀 됐잖아요. 아 물을 안 주니까 이렇게 물을 안 주니까 예쁜 색깔로도 변했네 여러분. 변종? 이거 알보? 물을 주지 않았더니 공중뿌리도 생겼고 색깔도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유묘일 때는 그러니까 색감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 검색해보고 그러면 비싼 잎 살 때 유묘일 때는 이제 주위에서 사라고 많이 권고를 하잖아요. 이 아이 물꽂이로 내려서 이제 근황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